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향신료와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붓꽃과 사프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프란은 향신료 1g을 얻기 위해서는 500개의 암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보다도 비싸다고 할 정도로 매우 귀한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가 바로 사프란이고 최근까지도 무게당 가격이 금과 대등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한 개의 9근에서 2, 3송이의 꽃이 피고 꽃 속에 있는 한 개의 빨간 암술을 따서 말린 것이 사프란입니다. 이 모든 작업이 사람의 수작업으로 직접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어서 금값만큼 비싸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 등의 전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상업적 가치가 매우 큰 식물입니다. 사프란은 천연 향신료뿐만 아니라 의류와 화장품, 착색제 등의 그 쓰임과 활용 범위도 다양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왕실 의상을 황금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프란이 쓰였다고 하며 현재는 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 고급 요리 재료에 소량씩 사용됩니다. 향신료 대용으로 사용하면 비린내와 잡내를 제거해주고 많은 양에 관계없이 은은한 향을 내며 요리의 맛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프란은 10만 배로 희석해도 노란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빛깔을 내는데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프란은 지혈제로 월경불순과 갱년기장애, 자궁출혈과 백일회 등에 쓰이고 인도나 그리스에서는 최음제나 우울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두를 앓는 환자나 빈사상태의 환자가 사프란 차를 마시면 죽음에서 벗어난다 해서 그 약효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생약명은 장홍화와 선홍화 사후란이라고 부르고 황금색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과 자주색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미는 감하고 평하며 작용 부위는 주로 심장과 간폐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펜테트라졸과 사포닌, 아미노산, 크로세틴, 피크로크로신, 히드록시트립타민, 펜테트라졸,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안정제와 환경연제로 쓰이는 디아제팜이 함유되어 있으며 교감신경자극제인 펜테트라졸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프란에는 110가지 이상의 휘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제약회사의 중요한 영양제 추출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프란은 뇌질환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각종 연구를 통해서 뇌에 좋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테헤란 대학 연구에서는 뇌 속에 있는 세라토닌의 영향을 미쳐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프란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능력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 전달 물질인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이 함유되어 있어 나이 들어 두뇌가 괴사하는 조직세포 사멸을 감소시키고 두뇌의 활성을 도와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뇌의 활성화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치매와 파킨슨, 뇌졸중 및 뇌동맥 등의 뇌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40세 이후에 급격히 소멸되는 성장 호르몬과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해 주기도 합니다. 현재 의약품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이용 중에 있으며 과학자들은 사프란이 독성에 대한 신경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치마회지 보고에서는 신경세포 손상과 뇌의 노화를 감소시켜 항노화 효과를 용량 의존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자꾸 주글주글해지는 피부주름살과 급노화를 막아서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있게 회복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항암실험에서는 생체내 다양한 조건의 실험 모델에서 종양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음이 다양한 실험 모델에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프란 추출물을 국소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이게 피부암을 억제했고 경구 투여하면 연조직의 육종암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생지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암세포를 사멸하고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각종 암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프란 추출물이 금단 증상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사프란 크로신 성분이 안전한 제재로 금단 증상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단 현상을 관리 시에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정신안정제나 골격근 이완제 등으로 쓰이는 디아제팜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발작과 향정신안정제로 니코틴과 알코올, 코카인, 모르핀 등의 만성중독을 해독할 수가 있는 중요한 식물자원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사프란은 안압상승의 원인으로 시신경주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시신경이 손상되는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리 없는 시력의 도둑이라고 불리우는 녹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연구팀에서는 사프란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눈을 밝게 만들어 본인이 볼 수 있는 글자보다 더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용을 중도에 멈추게 되면 시력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방에서는 뭉침피와 어혈을 없애 막힌 것을 잘 풀어주며 혈맥 손상을 막아주고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을 줄일 때 적용합니다. 사프라는 꽃이 피었을 때 채취해 그늘에 잘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말린 꽃 5-7개 정도를 찻잔에 넣고 끓인 물을 넣은 후에 5분 후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등의 색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 사프라는 대체적으로 안전한 허브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현기증과 불면증이 따르거나 간혹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온스를 한 번에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보통은 산재를 기준으로 티스푼 절반 이하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